자, 오늘은 깨지 못했다 스펠런키 로브스터 현황을 오늘 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거든요. 이거 어디 갔지? 가리는 거 어디 갔어? 가볼까? 카페 스펠런키 논문을 쓰신 교수님에 의하면 저는 스펠런키를 지옥을 겨우 4번밖에 깨지 못했고 동식이란 캐릭터를 하면 지옥을 한 번도 못 깬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잘하는 척 했지만 그냥 많이만 했을 뿐 잘하지 못했던 걸로. 물론 지옥 깬 것조차도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어 좀 뛰었다고. 좀 지옥 깬 것조차도 사실 뭐 어려운 거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스펠런키 2가 이제 나올 시점에서 로브스터 정도는 껴줘야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도네이션? 아 도네이션 갑시다. 두루님 감사합니다. 16개월 구독 고마워요. 가볼까? 현황 실패 시 실패 시 뭐 할지 일단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실패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한번 정하는 걸로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 게임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부스터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게 맞긴 하지만 없어도 충분히 깰 수 있어. 천천히만 한다면. 오늘 시간 제한 없습니다. 세종 이도님 감사합니다. 27개월 25달러 구독 고마워요. 오늘 깰 때까지 갑니다. 네. 깨고 치워버립니다. 이걸 깨면 이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가지런이나 뭐 돈 안 먹고 깨기, 돈을 아예 안 먹고 깨는 건데 그런 그건 좀 솔직히 너무 빡세서 돈은 강제로 먹어질 수밖에 없어서. 야 돈은 야 로브스터보다 돈 안 먹고 깨기가 더 쉽지 않나? 아닌가? 똑같나? 새해 복 어렵나?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쪼무르기 때문에 쉬워요 쉬워. 2019 첫 편. 쉬워요 쉬워. 자 그냥 폭탄만 많이 먹으면 돼. 기본 템하고 다들 거 그냥 좀 날아다니기 편할 정도 부스터 있으면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서 사실. 와 13개월 와 스펠런키 현황. 목장으로 다 커버 됩니다. 부스터가 꼭 있어야 되는 맵 3스테이지. 3스테이지는 많이 깼었죠 부스터 없이도. 그 다음에 염라당 앞에서 깜짝이야 씨. 저 열쇠 있고요. 어? 4시간 뒤 여러분 저 많이 잤는데 왜 컨디션이 안 좋지? 아씨 미친 박쥐 진짜. 아이. 그럼 2시간은 로브스터로 편항하다가 마의 2시간 지나면 부스터 편항으로 바꾸세요. 뭘 바꿔 가오상하게. 실패면 실패지. 대박이 야우시네요. 어딨어? 저 소리가 큰 것 같다. 설정 어딨어? 사운드 좀 큰 것 같아. 과연 이 선택은 2019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인가? 예민하다고? 뭐가 예민해. 큰데 재단 있어요 밑에? 이제 스펠런키 안 한 사람도 다 알아 이제. 대단 아니고 저거예요. 눈깔 5,000원 주는 거. 스펠런키 안 깬 사람도 이제 훈수 가능해. 지옥까지 훈수 가능해. 여기 있다. 방금 전에 뜬 박질로 12시간 술주잔 중 다시 날아갔죠.
딱 풀어주시면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게 보이는 템이에요. 블랙마켓까지 위해서죠. 한번 돌려주고 딱 때려주시고 벌써 체력 갔었잖아. 너무 빨리 했다 스피드를. 양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까지 같은 것만 조심하면 돼요. 쉽죠? 아주 쉬워요. 나는 분명히 깰 수 있는 피지컬과 공략을 알고 있단 말이야. 조심성만 키우면 돼. 형 처음에 양손에 등산 스틱 하나씩 들고 걷는 줄 알았어. 맞아. 2019년은 게임 잘세 해다. 게임을 잘하는 스트리머로 불린다. 와,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시네요. 나이스. 털어. 폭탄이 제일 중요해. 형 꺼져. 선글라스 끼자마자 나온 화수수. 졸리는 거지? 압박감 느끼는 거지? 폭탄 36개. 것 같지? 약간 넘기 좋아. 올메까지만 깨면 솔직히 지옥은 쉬워. 올메까지만 깨면 지옥은 쉬워. 올메까지만 가자. 솔직히 지금 여태까지 이 노부스터로 올맥도 못 깼다는 것은 부스터로도 못 깼다는 증거야. 이 스트리머는 국내에서 스펠런키를 제일 많이 한 게이머이지만 제일 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 있을걸요. 정보. 저 한 200시간도 안 200시간 됐나? 최고라고 할 때 최고로 게임을 못 한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다 피곤하다고 할 때 제일 잘함. 그건 맞아. 저 왜 이러지 저거. 아씨, 나 빨리 죽여 가서. 돈 주고 노예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상자 아저씨를 때렸기 때문에 이미 불려놨구만. 가서 죽여 임마. 나한테 던지지 말고. 가. 꼭 나한테 던지던데. 내가 죽일게. 저놈 나 도와주려다가 망하거든. 너 샷건 들지 마 임마. 아저씨 돌 버려 임마. 죽어라 이거. 죽여야 돼 이놈. 훗날 나한테 통수 때릴 놈이야. 도와준다 씨고 뒤에서 나한테 통 싸가지고 나 맞아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저거. 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형 나 이제 알았는데 저 남자 사람 머리 싸우다 수건 모자가 아니라 금발머리였네. 무슨 남자 사람. 와, 풍튜브 스텔럼키 영상 194개였는데 드디어 200개 채우시겠네요. 노래 끝나면 나를 없애라는 놈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5252 김영태 풍월량 템포 따라오라고. 좋습니다. 오이씨 치킨 치키고 왔습니다. 자물쇠만 먹으면 돼. 피가 지금 두 칸이 없네. 근데 치킨 드시면 2시간 반 동안 뛰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와, 게이득 오늘은 이거 끼고 살면 되겠네. 아침에 배우 찡긋. 저 밑에 또 키스방. 아, 저 저기 있냐. 와, 주말맞이 24시간 방송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오게 만들면 돼. 저 가시에 찔릴 것 같거든. 일로 오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오게 하지? 죽는다. 나 이거 죽는다. 나 이거 죽었다. 잘 봐. 오라. 아 뭐야. 아씨, 아 저 매달려서 유인하려는데 가시.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아 알았어. 아, 정석적으로 할게요. 예. 너무 사파의 기술 쓰려고 했다. 정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엘린 구독 감사합니다. 풀었고요. 이제 쉴 새 없이 갑니다. 꽉 잡으세요. 좋아. 컨디션 좋아. 나 죽는다라고 말하고 잡.
타결을 하시는 그 모습. 탁 봐봐. 실천하시는군요. 좋다니까 지금 컨디션. 두 시간 안에 쇼부 봐야 돼 지금. 재단 있다 재단. 재단 있으면 빨리 받쳐서 흡혈 템 먹자. 흡혈 템 먹어서 체력 99 만들어야지. 오 자물쇠도 있었네. 그냥 갈 뻔했죠. 근데 이렇게 안에 있어. 지금 여기 터트리면 저 아저씨 이거 이 상점 밑에 부분 하는 유튜버가 있다? 여기 터트리면 저 상점이 빡치거든요. 아 이거 참 애매하네. 폭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게임 하다가 이렇게 걸렸냐? 어이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돈 던졌는데 상점 아저씨가 화나서 쫓아오. 안되겠다. 일단 너부터 받쳐. 나이스 나이스 점작. 아 포탈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일단 먹었어. 다 완성됐고요. 포탈이 너무 없는 것인데. 5,000원 당첨된 것이 와요. 축하드립니다. 로또 한 장에 얼마지? 5,000원 아닌가? 방금 죽는 가자? 모습 보고 치킨 시켰습니다. 진짜 땡큐합니다. 오호. 고고. 분명히 컨디션이 좋다. 이 캐릭터를 거미? 내가 조종한다. 컨디션이 안 좋다. 캐릭터와 내가 반반 섞여 있다. 거미맨. 거미 지금 점창 먹어야 되는데 난 먹을 거 저 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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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이거. 아 죽는다. 아 죽여야 돼. 어이씨 한 목숨 남았어? 우리 형은 게임을 무조건 구해야겠다. 게임을 재단 못하는 게 탈이야. 나이스 고강 쳐가지고 위로. 주말 풀 방송이라니 너무 후자인 것인데요. 좋았다. 저도 뭐 한 12시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뺄 수 있어. 나이스 흡혈 템 벌써 먹었죠? 이제 흡혈로 애들 피 빨아먹고 체력 채우면 돼. 좋아 이번 판 좋아. 때려가지고 아니. 때려서 뭐 피방울 오늘 연습은 몇 번이나 풍월령한테 구박받을까요? 아, 여기가 좋은데. 설날 대기방인가요? 오 쉣. 아니 또 헬렁키야? 맨날 헬렁키만 하네. 진짜 이 형 안 되겠네. 2019년은 스펠렁키만 하자. 주소. 정보. 이 형은 흡혈템 먹었을 때 제대로 피를 빤 적이 없다. 자 내놔 오케이 색깔 한 칸에 색깔 내버렸죠?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흡혈템. 아니야 저기까지는 욕심이다. 흡혈템으로 미라에서 쭉 빨아먹으면 99까지 피 만들 수 있어. 폭탄 99, 피 99인데 못 깬다고? 말이 안 돼. 오늘 야간 근무인데 이따 야식 시간에 폭탄 99, 피 99인데 못 깬다? 만나요. 게임 스트리머 접습니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형은 피 깐다고 주소. 오케이. 자, 이놈들 일단 따로 틀어놓자. 나중에 올 것 같으니까 죽고. 99개면 가시 찔려도 안 죽어요. 가시가 12였나? 8이었나? 공격력이? 낙사만 안 당하면 안 죽을걸? 킥. 자 이제부터 저기 흡혈템 먹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받치면 좋아요. 왜냐면 받치면 폭탄을 주거든. 폭탄이나 뭐 이런 거 먹을 것 같은 걸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놈을 받쳐야 된다. 응? 다시 올라가는 걸로 다가. 어디로 올라가지? 수염 기르고 닉네임 바꿔서 오시겠네.
모든 사망 플래그. 부스트 사망 플래그. 흡혈 먹어도 사망 플래그다. 있어요. 주는 게 있어요. 쟤네 또 폭탄 줘요. 많이 받으면. 방금 그 발언 클릭하고. 아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하 씨. 저 로프 써야 되잖아. 쟤 폭탄이 하나도 없잖아. 무조건. 아! 안 돼! 야! 아! 이 형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응? 이유는 절대 폭탄 99개 하트 99개가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99개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죽었어 씨. 죽어도 죽어도 이놈은 8점이야. 이거 많이 받치면 칼리가 흡족해 하면서 폭탄 같은 걸 많이 줍니다. 이게 똑같이 두 번 맞추면은 폭탄 40개 주던가? 님 은퇴라뇨. 27개월간 즐거웠습니다. 4점이야? 아 그래? 살아있는 게 16점이었나? 아, 오케이. 주소 주소 물방울. 살아있는 게 8점? 빗방울 빗방울. 지금 편의점 달려갑니다. 든든하게 사올게요. 에이씨 잠깐 손해봤네. 피방울! 이사클리피 99를 깎는 예티의 전투. 피방울! 유령무죠? 어? 왜 저.. 아씨 오케이 오케이. 하아! 분터 들고 이걸 못 잡았는데 하트 99 폭탄 99로 지옥 깰 리가 없지요. 지금 문제가 폭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폭탄이 하나도 없는 게 좀 문제인데? 빨리 털어야 돼. 어? 잠깐만. 잠수 먹었지? 와 큰일 났다. 폭탄 없어서 이거 곡괭이로 가야 되거든요? 찾아도 곡괭이로 깨야 되는데 곡괭이 쓰지 마. 저기서 폭탄 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로프 줍니다. 이 게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원하는 거 안 줘. 어? 좋았다. 지금 협상 테이블 사전 예약하시면 벌칙을 절반으로 줄여드립니다. 아! 아! 내 곡괭이 씨! 폭탄이 하나도 없는 것이야요. 내 곡괭이 씨! 저 미친 박쥐 때문에 박쥐 각도가 씨! 폭탄 없는데 그러면? 곡괭이 잘 사용할 것 같은데. 곡괭이 찾척있죠? 오케이. 곡괭이! 찾아갖고 와야돼. 폭탄이 없어서 곡괭이 찾아갖고 와야돼. 폭탄 3개밖에 없어. 곡괭이 이리 봐야돼. 이봐 영태총가. 오랜 시간 여긴 없는 건가? 게임이지만 항상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는구먼. 오늘 안에 깰 수 있겠나? 캐죠 캐죠. 간 한 대 때려서 한 대 더 때려도 되던가? 아니야 그냥 가자. 너 가 인마. 두 칸이었나? 여긴 없는 거야. 여긴 없어. 두 대 더 가능한가? 불혼님 감사합니다. 27개월 구독 고마워요. 어? 한 대 때리고 죽고 두 대 때리고 또 죽고 세 대 때리면 죽거든요? 죽어 그냥. 어? 곡괭이 들고 가야 돼. 아 재단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 그럼 안 되는데. 재단 맞아야 되는데. 핏방울 파밍. 어 미친 내 곡괭이. 낙하산 먹었어요? 가지 우리 상자 다시 안 터졌지? 어! 아 이거 부스터인데 씨 이거 깬건데 지옥 각인데 이거 흡혈템도 있고 이거 아 참 아쉽다. 아쉬워. 곡괭이도 있네. 근데 노부스터라서 일단은 저희 곡괭이 하나 새 거가 있거든요. 폭탄 12개짜리라 그래서 여기서 곡괭이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찾아 블랙마켓 죽고. 두 개의 단은 못 사 지금. 부스터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내. 되잖아.
잠깐만. 저기 아저씨. 저 주세요. 저 제가 큰 거 맞죠? 이게 새 거예요. 큰 거랑 같이 갖고 가야지. 빨리 가야 돼. 또 귀신 온다. 아, 있다 있다. 근처에 있어. 근처에 지금 빡 했어. 빡. 여기서 지옥문에 못 들어가고 계속 죽는데 어떻게 하는지 꼭 보여 주세요. 갈 수는 있는 거죠. 근처인데. 미친 설 여기다. 와, 곡괭이 아니었으면 고생할 뻔했어. 쓱을. 여기 있는 거 봐. 와, 더럽다. 야, 어느 게 새 거지? 이게 새 건가? 어느 게 새 거죠? 위에 게 새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이게 새 거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걸로 최대한 이득 보기 가게. 보석 같은 거 내 거. 저 아저씨 저거 안 건드리게 조심해라. 화낸다 저 아저씨. 저건 가져가지 말자. 곡괭이 의외로 많이 쓰는데? 근데 어차피 털 거잖아. 앙크 5만원이라서 5만원 모은 거 아니면은 털어야 돼 결국에는. 샷건 삽시다. 샷건 사서 쏴버리게. 녹장도 있고요. 좋습니다. 에이 노예. 샷건 비쌀텐데 여기. 아씨 돈이 안돼. 22,500원이야 제기랄. 저 1,500원 필요해. 아!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뽀뽀나 받는다. 어차피 돈이 안 되는 이상. 자, 8목숨 폭탄으로 잡으면 돼요. 빨리 결정되고. 오케이. 자리는 좋은데? 자리는 지금 얘를 보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아저씨 여기 놔두고. 어, 미친! 잘못 달았다! 밑에다 달아버렸어! 아, 그 앞에다 달았어야 되는데. 일단 아저씨 갔어? 근데 오른쪽 아저씨가 안 갔어? 털 거를 사서 아저씨를 쫓는 건 매우 착한 도둑아닙니까? 어차피 털 거는 만들고. 아! 오! 낙하산! 어, 낙하산 때문에. 어, 잘 됐다. 잘 됐어. 감사합니다. 자리 내, 빨리 자리 내. 자. 어, 괜히 뭐 하지 마. 하지 마. 빨리 해 그냥. 시간 없어. 위로 옮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 시간차. 스파이럴. 일어나! 어, 감사합니다! 나 목숨이 8개라서 한 대 맞고 살았어요! 그냥 지나가버리네. 모른 척 해주시는 거니? 어! 으아! 자,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저씨! 막걸리에 닭발 먹으며 보고 있는데, 분명 덕분에. 뽀뽀 해놓은 게 참, 천운이구만. 앙크 먹으세요. 곡괭이 어디 갔냐, 곡괭이. 곡괭이로 이제 밑에 까면 돼. 곡괭이 어디다 버렸어? 아, 그냥 폭탄으로 할까? 22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형 오늘 현황 왜 하는 거야? 아하! 아이씨! 아 왜! 아 왜 나 돈을 놔둬지... 놔둬지네? 여기 놔둬지잖아. 아 저 걸려가서 놔둬지나봐. 아이씨 귀신 왔잖아 벌써. 갔다 와야겠다. 녹장 먹었지? 뚫었나? 오케이. 침착 그맨. 침착. 녹장이 대리할 것 같은 예감. 녹장 없으면 부스도 없이 먹게. 됐어요. 오늘 컨디션 좋죠? 어 뭐야 씨. 일단 체크할 거 아저씨. 그 다음에 재단. 그리고 가시 조심하고. 미친 달팽이. 저거 풍선 맞으면 한 방에 죽던가? 아, 저 풍선 저거. 미친 폭탄 거북이. 아! 킥! 아, 폭탄 거북이야.
침착하게 죽으시고요. 여기 그 사람 설이 나는데 아저씨, 아 저기 구해달라고. 아 그냥 가자. 그리고 나 침반이 없잖아. 침반형이 없어. 폭탄 거북이 터지고. 흡혈? 어, 어머. 흡혈 해놓으면 좋지 지금. 아직 죽었다. 오케이. 흡혈 있으니까 구하러 가볼까? 아무튼 쎘어. 죽어 임마. 얘는 피도 없냐? 재단 있어요? 재단 있어요? 자 잠깐만요. 점착으로 위에다 붙이고 합쳐서 폭탄 짜. 어 뭐야 너. 다섯 목숨. 예예 1점 2점. 어딨어 멍멍이. 소리 났는데 여기서 어디 있는 거야? 봐야겠는데. 받칠 수 있을 때 받치면 좋은데. 어 소리 난다. 추서 어디 있어 이놈. 오 쉣. 어디야 소리 나는데. 가자고 그냥. 그냥 갈까? 아 되게 멀리 있네. 됐어 됐어. 가면서 할 수 있어. 오. 잠깐 저 그쪽에 있었어. 구석탱이 다셨죠? 가시들 조심하시고요. 자 많이 받쳤고 한 번만 더 받치면 폭탄 줄걸요? 미친 녹장. 계속 집어줘냐. 샷건 주셨는데. 아 샷건이 없었어. 씨 큰일났네. 어, 어차피 여기서 근데 샷건 필요 없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필요 없죠. 맞아 이 너 때문에 두 대. 자 모아이 석상 찾아야 돼. 모아이 석상 거기서 죽으면 돼. 재단 한번 찾아보자. 봐봐 벌써 30대까지 왔어. 오늘 되는 날입니다. 아 이제 빨리 깨버리면 어떡하냐. 아 뭐 게임하지. 그냥 홍보게임이나 뭐 스택킹 해야겠구만. 어쩔 수 없지 뭐. 실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폭탄 조심하고. 아저씨 있다. 아저씨 끝에 아저씨 있어. 아저씨 없어? 아저씨 낙사한 듯. 잠깐만요. 모아이 없는 거 확실하죠? 모아이 있어 없어 그거 확인해야 돼. 1스테이지는 원래 없었던가? 가자 그냥. 없겠지? 저 오른쪽에 안 봤는데 오른쪽. 일단은 없죠? 오케이. 2-3부터 나오지? 좋아 역시 스펠런키 저기 논문 교수님들이 많네요. 님들은 고수가 아니에요. 교수. 알기는 잘하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고수 유 교수. 오케이? 목장도 먹고 풀도 잘 타고 모든 게 잘 되네. 운수 좋은 날이야. 튀어 튀어 튀어. 여기 재단 없겠지? 버려 씨. 재수 없어. 어? 글로브 언제 먹었어? 글로브까지 지금 되는 날이야. 안 좋아. 저기 느낌 안 좋아. 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 그냥. 밑에 안 보여. 밑에 안 보여. 침착근? 주스쇼 버려버려. 살아있지 너. 가지 가지. 야 오른쪽 어떻게 해. 야 이거 점프로 되던가. 이 정도? 이 정도 점프로 되나? 헐 여기 출구 없는데? 아 없는 것 같은데 출구. 저 정도 될까? 낙하산으로? 저기 근데 아저씨 있으면 어떡해?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 앞에 벽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냥 로프 가자고? 로프 좀 애매한데요 지금.
미친 거기다 설치하면 어떡해. 가야돼 시간 없어. 여기 아, 어디 있는 거야 출구. 모르면 죽어야지. 여기다 여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조심 조심. 여기네 여기. 나는 보스라니. 됐어. 없지. 뭐가 없네 또. 이 말은 아니겠죠? 부스터가 있으면 다 확인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죽으면 돼. 삼삼. 무조건 삼삼이 있을 거야. 뭐아이? 여기서 그냥 뒤지면 돼요. 만모수 뒤지면 뭐 주더라? 제가 죽으면 뭐 주는데? 어? 뭐 줬다. 뭐였지? 쟤 왜 죽었어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이제 죽어도 되는데 죽기 전에 극한 이득 봐야 돼. 아무 데서나 죽어도 되거든요? 최대한 이득 보고 죽어야 돼. 템 같은 거. 상점이나 재단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먹고 죽읍시다. 슈퍼 킥! 얘도 받치고 피 먹는 건 지금 상관없고 재단 같은 거 나오면 되지. 그리고 얘를 구멍에 넣어도 돼. 뽀마야. 어 끝이구만. 허 죽어도 되니까 편하죠? 촛! 허허이? 아저씨? 아 여기 아 죽는다. 이 앙크로 인해서 이 모아 있는 맵에서 죽으면은 들어가서 저 모자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모자를 먹고 이 안으로 들어가주면 다음 맵으로 가면서 저 모자로 황금 도시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폭탄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깨면 돼요. 어?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때 뭐 있었더라? 독립기념일에 뭐 주는데? 이제 죽으면 안 돼. 침착하게. 아 저기 저기 우주 우주총 우주 플라즈만 가는 수 있는 그건데요. 갈 필요 없어요. 총이 좋긴 한데 너무 세가지고 내가 죽어. 열나 큰 총이거든요. 아 뭐야 아씨 벽이 아니었잖아. 우주총 아 근데 샷건이 없어서 안 저기 샷건도 없고 폭탄이 많이 없어서 우주총도 나름 좋을 수도 있는 판단인 건데 거기는 많이 안 가서 잘 못하니까 가지 말자. 피통이나 먹자. 아저씨 있어요? 뭐 할까? 폭탄 16개라. 폭탄 16개 하나 주고 구할까? 피, 피 한 칸, 두 칸 정도 채울 수 있는데. 너무 잘하니 돈에가 없잖아. 이제 일부러 죽을 때가 됐어. 오케이 아저씨 낙사당했고 지금 천운이네. 천운 흡혈템도 있고. 자 파밍할까? 각도가 좋지 않다. 그냥 가자. 저기 고드름 있는 것도 불안해. 그냥 갈게요. 지뢰로? 아 지뢰로 가능하긴 한데 위험하지. 자 이제 어 그거 조심하세요. 움돌 움직이는 돌. 아 채찍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피가 조금밖에 안 나왔어. 채찍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아 피 이득을 못 봤어. 죽어 이그라이. 그놈 어디갔어 나서스 같은 놈. 파라오 잡아야 되는데 이놈 어디갔지. 출구 찰 발견. 출구 발견. 자 출구는 발견했고 나서스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 껴있을텐데 이놈. 여기 용암 어디갔어. 소리는 나는데 어디갔느냐. 시가 없는데 이씨. 아 이거 불안해. 이거 포기해야겠어. 부딪힐 것 같아. 저기 있다. 나와 임마. 아 저기 움돌도 있네. 일로 나와 임마. 아 폭탄 너무 없다. 근데 하나 두 방 정도면 갑니다. 미친 설마 아니겠죠? 나와 야 아 씨 설마 없어진 거
아니지. 저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설마 저 강력한 제템이 용암 따위에 죽을 리가 없어. 빨리 뽀개보자. 어떡해. 잠깐만 저 사이드 뽀개서 용암 없애볼게요. 안 녹을 거야 저거. 개 강한 템인데. 뭐야 아주 심한 신경썼는데. 아이씨 이제 화살이. 저 화살이 썼어? 너무 무지했다. 기본적인 화살 동식이 거품인가요? 아 완전 좋은 기회였는데. 아 저 지팡이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 저 생각도 못했네. 용암도 살살 만지면 안 뜨거운데 왜 안 뜨가? 큰일 났다 씨. 이번에 깼었어야 되는데. 이놈 맞아 거품 캐릭터야 이거. 이놈 지옥 한 번도 못 깬 캐릭터거든요. 꺼져. 지옥 하면 역시 멘탈의 상징인 부처지. 부처 부처 앤섬 부처. 부처로 갑니다. 금으로 갑니다. 허니말. 아 좋았는데. 하지만 벌써 저기까지 갔다는 것은 오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탁. 아직 괜찮아. 36분 만에 거의 깰 뻔했어. 물론 이제 지옥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 금인데 가시 왜 찔리냐고. 금으로 돼 있는데 몸이 금강불개인데. 그래 이 맛이야. 아니씨. 하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어. 네. 무척이 때문에. 응? 역시 수명. 집자 가자. 난 충분히 깰. 원래 죽는 건데 살았어. 왜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작인가? 뭐야? 루프 하나 쓰라는 거야? 다시 갈게요. 그만큼 금강불개가 세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살 수 있어.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침착하자. 돈 먹을 필요 없고 기본적인 것만 먹어. 수고림. 이번에 상자 있나마 없나만 보고 아주 빠르게 갈게요. 끝났네요. 다음 기회는 최소 12시간 뒤. 아 뭐야 씨. 들어갔는데. 또이또이. 하여간 돼지뇨 속 먹는 거에 욕심 부려서. 열쇠 발견. 아니네. 왠지 재단 있을 것 같은 곳이구나. 형 밤새서 게임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 왜 켜나가는 척해요. 컨디션 좋습니다. 조용해. 안락이 시작하죠. 어 보셨죠? 까시를 피하는 무비. 지옥 4번 중 3번 깬 주인공 금영태 등장. 이놈이 3번 깼어? 역시 금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재단도 없고 상자도. 초반에 재단이 나와줘야 이득인데. 초반인데 맘 편히 보게 해주라. 제가 12시간 이상을 자고 왔습니다. 역시 서트장님 그 가능성은 이제 12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자물쇠 발견해야 돼. 풍월량님 자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아 뭐야. 꺼져 꺼져. 자 이거 먹어야 돼요. 왜 국민이 편안하냐고 묻는 분들에게 대답을 드립니다. 넓은 법 스피런키 어? 지옥 클리어 단서회.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열등감. 형 고마워요.
먹으면서 보려고 편의점 다녀왔는데 킬까봐 무서웠어요. 폭탄. 어? 30분 부스터가 끝나셨습니다. 어? 피지컬 운 모든 게 하락합니다. 아니 폭탄이 폭탄이 없다고요? 잠수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 밑으로 작가님. 너무 맛있었다. 어지라고. 역시 달달하게 매콤한 것이 딱 제 입맛이거든요. 제대로 없냐? 아 진짜 똑바로 안 해? 집중해서 안 해? 이제 서서히 피지컬 떨어지면서 안 될 거예요. 크크크크크. 나이를 한 살 더 드셨으니 피지컬 떨어지는 속도가 더욱더 형 미안한데 현황 왜 하는 거야? 지금 없는데 궁금해. 컨디션이 좋아서. 어? 좋습니다. 좋아요. 제대로 없었지? 뭐야? 괜찮아. 이 형 방송 와우 때부터 10년 정도 봐왔는데 첫 때 실패하면 흠 절레절레. 어? 왜 안 났지? 어, 씨 뭐야? 형이 한 시간 내에 되는 줄 알고 돌았잖아. 초반에 깨야 돼. 초반에. 후반 가면 답 없어. 재단이 하나도 안 나오냐? 어? 방금 점프 뭐죠? 되게 빨리 점프였네. 김문철인가? 피도 너무 없는데. 이 형의 스타일은 대부분 첫회에는 자랑, 이후 못해짐, 점점 한계가 옴, 좌절함, 본인의 실력을 극찬, 시청자와 쇼부할 생각, 얼굴이 커짐. 어? 아, 씨, 패했는데 왜 이렇게 두 방이나 달아 그러고 두께래야. 영태야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 두 시간 넘어가면 피지컬이 떨어져 버려.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나는 강하다. 초반에 아까 전에 투펠템 먹은 것처럼 초반에 좀 이득을 봐야지 우리가 좀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초반에 재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사 알라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있냐 저기? 빈 공간이 있긴 한데 재단은 아닌 듯? 우와, 신대륙에서 방송할 때 녹방인지 아닌지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느낌 나고 좋네요. 흉아 신대륙? 역대 최단 시간 3만 클리어 게임이 데드셀이었나요? 3시간 이내로 클리어했던 것 같은데. 이거 글로 사야 돼. 아까 이걸로 폭탄 두 번 붙여가지고 엄청 쉽게 깼죠 그 지팡이 든 놈. 아 저 신발도 있어야 되는데. 점착 폭탄. 8분도 있어? 어. 현황 하자마자 바로 깬 게 뭐 있었지? 있었어. 리듬 세상인가? 스펠런키 노부스터 리듬 세상 4스테이지였나? 타이머까지 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서 가자. 아 잠깐만. 돌아서 하면 퓨처가 없어요. 열쇠! 우연히 제 생일 선물로 편함을 너무 좋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씨 떨어졌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양님. 네 생일 선물로 클리어 보여드릴게요. 무한 스프용이 발동 이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재단 재단이 저기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빨갔습니까? 방울토마토마냥 누르면 육즙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마블링이 좋아. 컨디션이 좋아서. 형 오늘 얼굴 왜 이렇게 빵떡 동그래? 골따구에 호빵이라도 넣은 거야?
야, 일단 한번 받쳤죠. 열쇠 어디 갔지? 아, 뭐 하는 거예요? 매달렸는데? 쓸데없는 피가 달면 안 되지, 영태야. 아직까지 하고 싶어? 영태군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임은 스펠렁키이다 때문에 스펠렁키 현황을 존중한다. 하지만 가장 못하는 게임도 스펠렁키이다. 응? 아, 아, 거기 있었냐? 안 보였어. 어, 화살에 또 죽었네. 화살 조심합시다. 오늘 화살만 조심하면 되겠네. 화살이 문제야 오늘. 또 안 보였는데? 상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네, 자세히 보니 청골이 빵빵 안에 보톡스 맞았어. 보톡스 안, 아니고 톡톡스. 야,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펴져야지. 어리석은 짐승이여, 돈에 한눈 팔지 말지어다. 볼이 빵빵해진 게 어딨어? 볼톡스. 형, 스펠렁키를 조심해. 재단 없냐? 아, 그냥 가기 아쉬운데. 뭐 없냐? 이번 죽음은 너무 식상해서 참신한 걸로 보여져. 없네. 침착하자. 까지 신발. 까지 신발 좋아요. 까지. 아 진짜. 아, 화살이 왜 있는 거야? 저 왜 대놓고 있는데 안 계속 맞냐? 정신 좀 차려. 어, 저놈한테 죽었다니까 아까 전에도 계속 조심하자. 하하, 당할 줄 알고 하나 말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거 때려 점프하면서 때리면 가시 찔리게 되기 마련이죠. 침착하자. 언제나 두 번 세 번 돌아보는 거야. 더러운 게임. 두 번 세 번 돌아보면 돼요. 화살이 또 피가 많이 달아. 두 칸씩 달아. 구하고 가자. 체력이 없으니까. 재단이 안 나오네. 아, 초반에 재단이 나와 이득인데. 어리석은 뚱땡이여, 돈에와 화살에 한눈 팔지 말지어다. 이러면 피 세 칸. 이득이 없네. 세 칸 사라고? 안 사도 돼요. 어차피 털 거라서 필요할 때 사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돌아보지만 금방 까먹는다. 아, 제 이상하게 돼있냐. 야, 어떡해. 점착이 없는데. 와, 더럽게 돼있네. 저 위에 저거. 하, 저 어떻게 저렇게 돼있냐. 안, 폭탄 없으면 못가게 해놨어. 와, 나 이런.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오른쪽으로 터트려야 가야겠다. 전 폭탄 있어도 안돼 저기. 저렇게, 어, 뭐야, 오른쪽에 길이 없어. 점착 폭탄 없는데. 와, 씨 진짜. 와, 이러면 안 되지. 풍영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 폭탄 두 개로 사다리 가면 폭탄 한 개로 가능? 협상 테이블 평. 가능하긴 해. 폭탄 세 개로 가능하긴 해. 오늘은 3년 전에 묶인 로브스터 편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갈 수 있고. 어, 뭐야. 저 놈 센데. 아이, 감히 나 놀래켜? 오케이, 폭탄 다시 이득. 그리고 열쇠 포기하지 않는다. 조심하세요, 쓰레기 같은 놈. 가 임마. 풍올량님 스펠렁키 편안하시는 거 두고 치킨 시켰습니다. 잘 볼게요. 아, 이렇게 힘들게 먹으면 꼭 뒤끝이 안 좋던데. 이런 판은 버리는 게 맞아. 사실 쓸데없이 시간 만들고. 이게 안 맞나? 미친 카시오페아. 뭐야, 점착이 있잖아 저기. 쟤 죽이면 점착이 주는데 괜히 폭탄, 폭탄 날렸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이럴 줄 알고 스파이크 좀 먹었죠. 깨. 잠깐만. 아우. 깨 터지는 거. 케이크. 녹장도 있네?
녹장 사면 되겠다. 오늘은 2019 코고티에 또 스펠런키를 넣겠다는 풍령의 큰 글입니다. 멍멍이 어디 갔어? 아, 멍멍이 구할까 말까? 희용 신발 사자고? 그래, 사자. 형님 늦었지만 등록 축하드립니다. 2000명까지 스펠런키 노브스터 현황 파이팅 하세요. 귀신 오거든요? 스펠런키 지옥 현황 지금 바로. 어, 곡괭이 나이스. 다이아몬드로 변해줬어요. 저놈이 지나간 보석은 다이아몬드거든. 근데 압박감은 좀 느껴지긴 하지만. 주먹왕 랄프 인터넷 속으로 심야 영화 보러 갔다 올게요. 그때까지 해주실 거죠? 님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주실 거라. 나 그거 봤는데 주니어랑 같이 보고 왔어. 주먹왕 랄프. 곡괭이 어떡하지? 너를 구할까? 곡괭이를 먹을까? 고민되는데. 가자 그냥. 곡괭이 뭐. 조심. 조심 조심해. 자, 일단은 저 기본이 되는 템은 다 먹었어. 아! 아야 이따. 아, 낙하산 씨. 아, 옆으로 피하려는데 그 피할 수가 없네. 놈들 이거. 피켜 임마 폭탄 사야 돼. 몇 가지 캐릭터를 더 하신 뒤 가장 좋았던 트라이를 생각하며 역시 돈치기야 하면서 다시 돈치기로 시작한다. 그 뒤로는 무한 반복. 아, 너무 많이 달았는데. 털어버릴까? 저 오른쪽 가야 되는데 나 밑에 너무 위험하거든. 어차피 털 거 지금 털어버려 그냥. 아, 밑에 너무 위험해 지금. 거미 굴을 돌봐야 돼. 이 둘 돌파하려면 역시 폭탄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텁시다. 어차피 털어야 될로. 빨리 털어. 언제나 판단은 빠르게. 어? 근데 정착이라 될까 이거? 어? 잠깐만. 아, 되네. 다행이다. 살짝 스쳤네. 여기서 폭탄 나와줘야 되는데. 돈은 진짜 많다. 이 돈을 다 털었으면은 솔직히 앙크까지 그냥 아저씨 안 없애도 될 건데. 뭐야, 길이 막혔어. 이런. 사건 들고 쏘면 되잖아요. 아, 진짜 더 빨라. 내가 피지컬이 안 돼. 출구 발견. 뭐 먹을 거 없나? 이득 봐야 되는데. 풀샷건 세 방이네 이놈. 없다. 이득 볼게. 그쵸? 폭탄이 너무 없는데. 아, 역시 거지 같은 트라이는 버리는 게 맞았어. 너무 힘든 판이야. 대기만성형 뭐 그런 거 없어. 이 판은 틀렸을 거야 아마. 시간만 들고. 폭탄도 하나밖에 없고 곡괭이라도 들고 올걸. 아, 저런 놈이라도 폭탄을 이용해야 되는데. 블랙마켓 가야 돼요. 블랙마켓에서 대박 날 수도 있어. 아이! 흡혈템도 없고 이거? 아, 얘도 구해야 된다. 나 피가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얘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거든요. 일로 와봐. 일로 가. 내려가. 신형의 아? 방송을 보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알겠다는 모른다. 시끄러는 이 말이 맞다. 어? 미친 게임하니야 뭐 이거는 각입니다. 사건는 행복함, 욕설는 행복함. 못 당했네. 뭐 주는 줄 알았더니. 왼쪽 끝이구만. 왼쪽 끝에 아저씨 있어.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 일단 얘 죽여. 죽었냐? 아직 안 죽었어. 어, 뭐야? 아까 다시 썼어야 됐어. 재수 없을 때 다시 해서 써야 됐어. 괜히 시간만 날렸잖아.
힘들게 살다가 결국 계속 힘들게 사는 거야. 그냥 스노우볼 굴러. 이거 때려버려. 구독 새해 복 많이 받으시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르케트리님, 풍순달님 구독 고마워요. 로우 부스터는 뭐가 다르냐고? 이 부스터, 몸에 다는 로켓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 진짜 그것만 먹으면 너무 쉬워집니다. 게임이 그걸로 지옥을 많이 깼었어요. 그거 없으면 못 깰 정도로 여태까지 깬 지옥이 모두 그 템이 있었을 정도로 적폐템인데 누가 부스터 없으면 못 깬다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잘하는 척 좀 보여주려고 로우 부스터를 해봤는데 한 번도 못 깨고 있네. 월클인 척이었다. 응? 그 템이 없으면 난 못 깬다. 스펠런키 부스터 하면 못 깬다. 지옥이든 노말이든. 형님 혹시 폭탄 놓았다시 다시 짚고 놓으면 폭발범이 터지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그게 또 아니래. 상관없다는데 누가? 내가 잘못 들은 게 맞지. 많이 라고 한 것 같아서. 그게 아 이게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 구하는 거 있고요. 1스테이지는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어 구해 재단 있어. 재단 있을 때도 구해주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좀 이상한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이면 폭탄 두 개 써야 되는데. 아 이런. 그냥 가라고? 아니야 구하는 게 좋아. 그래도 구하는 게 좋아. 재단 있을 때는 여기서 템을 하나 주면서 흡혈 템까지 주고 훗날 큰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조심해. 쏙 들어가는 거 조심. 템을 하나 줘요. 아 눈깔이야? 한번 더 바치는 흡혈템이고 눈 가리면은 템 먹을 수도 있어. 재단에 바친 적이 있다. 재단에서 넘어지면 자기가 받쳐줍니다. 조심하세요. 누구한테 공격당한 다음에 넘어지면 내가 받쳐줘. 스스로 받쳐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던가. 폭탄 주었다가 놓으면 한 칸씩 더 크게 터지. 예스! 예스! 아직 살아있어. 아직 피지컬 살아있어. 저 밑에 것까지 노린 건 아닌데. 밑에 것까지 꺼지라고. 갖다 버려. 아 흡혈템 있으면 좋은데. 뭐야 왜 저기 있어. 열쇠를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씨 큰일났네. 야 씨. 풍월량은 스펠렁키 변환 중 아빠를 욕한 적이 있다. 폭탄 두 개밖에 없는데 로프랑 이거 저 구석 때문에 버려놔야겠어. 화이팅. 큰일났네 이거. 녹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저 마지막 것도 로프 하나 필요한데. 에이 이건 아니잖아. 아 씨. 어딨어 열쇠. 근데 형님 그냥 해도 깰까 말까 하는데 왜 노브스터로 도전하시는 건가요? 뭐 깰까 말까야. 고민이 없어서 심심하셨나요? 됐다. 아 로프가 없다. 이거 써야겠다. 아 점착도 없네. 문제는 자물쇠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보는 세 달 정도는 형이 고통받는 게 싫었는데 이제 매운 게 아니면 안 되는 진성풍뎅이가 돼버렸어. 어떡하냐. 됐다. 행복해야 돼. 파이팅. 나는 어떡하지. 자살도 안 되는데. 다시 하기.
모험 끝내기. 쟤 죽었대요. 나 죽으면서 치팅했는데 쟤 죽었어. 근데 명분이 없어서 편항하는 거라니까. 진짜 가자. 너 막 쓰면 안 돼 역시. 두 개씩은 있어야 돼. 만일을 대비해서. 두 개 이하로 떨어지면 못 깼다 봐야 돼. 니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탈! 탈! 침착하자니? 싹 다 확인해.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또 열쇠 또 마지막에. 재단 나오면 좋은데. 1스테이지에서 재단 나오면 딱 행복할 텐데. 1스테이지에서 재단 두 번 이상 나와서 흡혈 템 먹으면 좋겠다. 오케이 또 있어. 침착 다 확인해. 왼쪽 끝까지 확인해. 없고 오른쪽 끝 확인 없고. 형 때문에 스펠런키 샀습니다. 저는 어? 그냥 할 거니까 30분이면 깰 것 같네요. 이따 봐요. 점착이 먹고. 지옥을 깨기 위해 저세상 텐션을 가지고 왔다. 점착 폭탄 먹었고. 자 아재 녹장. 녹장 있으니까 좋고. 선물 여기서 아이템 주던가. 돈은 뭐? 현황에 성공할 때까지 신청했습니다. 어디 갈라고? 재단 확인해야지. 재단 확인하고. 밤새서 게임하고 싶은데 장관님이 뭐라 하는.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스펠런키 하는 장관님 행복. 풍영 행복. 우리 행복. 뭔 소리야. 장관님은 현황을 싫어해. 몸 버린다고. 몸 버리고 무슨 벌칙까지 있으니. 할 거면 술 먹방이 더 낫지. 뭐 현황을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빠 계속해. 현황은 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깨고 스펠런키 전문가로 스펠런키 2를 기다리자. 그 이상은 좀 힘드니까. 재단 있다. 재단 밑에 구해. 구하는 놈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오 나침반. 나이스예요. 이거 안 털어도 되는데 아직. 100원. 아 700원 없냐? 700원만. 그냥 얼마였지? 500원인가? 일단 재단 갔다 오자. 근데 안 되면 털게. 정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그나마 형이 잘하는 스펠런키다. 아, 왜 대충해? 아 점프했는데 부딪혔어 위에. 아 좋은 기회인데. 그럼 장관님과 궁뎅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700원씩 다이어트는 어떠신지. 좋은 기회인데. 근데 뭐 그렇게 좋은 기회는 아니야. 좀 쓸만한 기회 정도. 구독 감사, 감사, 시작이 감사, 좋다 정도. 아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죽어. 이거 화살 같은 거에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이고 벌써 컨디션 다 떨어지셨네. 뭐? 어떡하죠? 아 소리가 나네. 무모함 대결 그만 있으면 달려드는 불나방 vs 부스터 없이 현황하려는 붕얼야. 이 게임 멘탈만 안 갈리면 돼요. 네, 어차피 죽는 거야. 재단 바로 있어. 혹시 장관님이랑 싸우고 현황으로 반항하는 거야? 아싸 옆에 있다. 그럴리가.
거? 불면증인데 뭐라도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오늘은 아침까지 신면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깍두기. 벌레칼 들까? 벌레칼 뭐든지 한 방이라는? 아니야 아니야. 칼 들고 가긴 힘들어. 아 뭐예요? 아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형 버프 한 시간 남았어.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 기회는 새벽 4시야. 아니야 2시간이야 버프. 세상에서 지옥이 어디냐 묻거든 김영태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해주어라. 그의 손이 곧 지옥이다. 검찰 뭐야 왜 내려오지? 200원이 없어서 생활고로 키우던 강아지와 자살을 한 김모씨. 내려와 임마. 네. 오케이. 스파이크 킥. 컨디션이 좋다 못해 너무너무 하이한데. 아니 그 자체. 아 속았다. 아무것도 없다. 폭탄 하나 쓰죠.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피가 너무 없어. 스펠런키 모 목적되고 500시간 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에 가있어. 1114회만 있다. 블랙마켓은 2123회만 있다. 무한은 3233회만 있다. 그 정도는 알지 나도. 됐어. 왼쪽이었지? 됐다. 이러면 목숨 두 개 되면서 살아난다. 어? 이러면 진짜 죽는데? 너를 위해서 폭탄 하나 써주지. 운 좋은 줄 알아 인마. 가시 나왔던가? 화살 나왔던가? 저거? 그냥 일로 가죠 안전하게. 즉 오케이. 열쇠도 먹었고 두 목숨. 아 피가 좀 적은데 재단 나오면 좋겠다. 뱅굴? 뱅굴 밑에 곡괭이 필수로 있고요. 나라 12개. 표정 봐. 어 재단 있어. 재단 있어요. 나이스. 살아난다 이번 판. 아 죽는 거네 저거. 살려서 못 꺼내. 저거 터지거든 무조건. 못 구하는데 저거. 치사하게 났어 또. 하지만 시체로라도 넣으면 4점. 시. 곡괭이로 가자. 곡괭이로. 저 밑에 뱀굴 밑에 곡괭이 있거든요. 현황 때문에 원인을 연차내겠습니다. 아 금망해버렸다. 채찍을 휘두르는 모션을 할 때는 휘두를 때 모든 판정의 공격으로 출력됩니다. 눈앞에 적이 있을 때는 채찍 스피드 달리기 하면 더 공격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는 거시고요. 아니 채찍했잖아! 이렇게 재밌는데 왜 내가 하면 재미가 없을까? 채찍했는데 착 소리 났잖아 지금. 형 오늘따라 보리 보양계 새기름으로 가꾸운 치즈돈가스 같아요. 자 저 상자는 폭탄 3개 아니면 밧줄 3개가 들어있다. 폭탄 하나 정도로 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이득이다. 어우 글러브 굿. 글러브도 거의 필수야 쉽게 깨려면. 정착으로 깨도 되긴 하는데 일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나서스 같은 놈들 점착 폭탄을 주기 편하지. 아 뭐예요? 이 현황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오른쪽 내려가는 길. 왼쪽 뭐지? 아시는데 왜? 왼쪽 포기.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씨.
버려. 1-1에서 이렇게 걔들 봐야 되는데 이거. 또 너무 좋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다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 기본적으로다가 그냥 폭탄만 많이 있으면 깰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고 멘탈 더 터지니까 적당히 좋자. 재단 꼬마야, 저놈 잡아. 저놈 다른 놈한테 죽어서는 안 돼. 야 인마! 안 돼! 어휴 다행이다. 가시 있는 줄 알았네. 저기 있다 열쇠. 이따가 올게. 흡혈? 강아지 한 번 더가? 아저씨 뭐 팔아? 뭐? 됐어요. 아저씨 털어요. 아저씨 시체도 바치고. 됐어. 오케이. 장이 없네. 로프가 두 개밖에 없는데? 로프가 없는 게 좀 문제다. 사정을 바치기 위해서 로프를 투자를 한다. 여기서 로프 줬으면 좋겠다. 맞아, 누구나. 로프가 하나밖에 없네. 너무 불안한데요. 아저씨는 3점인가? 아저씨는 3점, 4점은 아닐 거야 아마. 가자 일단. 그래서 32점이 돼야 흡혈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아저씨 조심하시면서 로프 최대한 쓰지 마시면서 돈은 필요 없으시면서 죽으시고요. 점착이 먹어야지. 점착이 없고 폭탄이 많긴 하지만 또 쓸라 그러면 또 금방 쓰는 게 폭탄이니까 또 아꼈어. 돈은 필요 없어 이제. 다 죽여. 내 앞을 가로막는 녀석들은. 화살 나온 것이죠? 저놈. 잃어버리고 저기 노란 색깔 상자 먹고요. 그래서 로프 나왔으면 좋겠다. 죽으시라고요. 나이스. 오 좋아요. 느낌 좋아요 지금. 맞았다. 스카이킥 있나요? 없네. 꺼지시고. 또! 화살 안 받지 또? 이번엔 지금 거리가 날 살렸어. 멍멍이. 멍멍이 여기 있고 아저씨 저기. 진짜 하다 보면 안 보여 진짜. 저것 때문에 많이 죽을걸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실천은 안 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렇게 운이 아저씨 점프해서 바로 올 것 같은데. 폭탄도 지금 일직선으로 터뜨리려면 아저씨 머리통에 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공략이야 공략이야. 어 노래가 안 바뀌었어. 죽었다는 것이야. 여스맨 죽으시고요. 재단 있었던가? 재단 없었지. 글로브로 일직선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저 왼쪽 위에 재단 아니야 저거? 공터 있는데? 녹장이 없네. 아니지? 네. 가자 오버하지 말고. 이러면 내 목숨. 어차피 3스테이지에서 한번 죽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피를 또 너무 많이 모을 필요는 없어. 흡혈템 재단만 신경쓰자. 그냥 가도 돼. 하지만 확실하게 오른쪽 밑에 그놈 있고 재단 있어요. 침착 구해 갖고 와. 레오프 4개. 오! 형님 오늘 퇴근 6시간 제한 두고 하시나요? 아니 오늘 일단 시간 제한 없습니다. 됐어. 흡혈템 나왔어요. 나이스.
이제부터는 핏방울 주시면 저 빨간색이 가득 찰 때마다 피를 주고 이제 더 이상 많이 받치면 폭탄을 준다. 주소 핏방울 주소. 핏방울 죽다가 주신 적 많아. 죽은 적 많아. 조심해. 추가로 몇 점 줘야 폭탄 줬었죠? 기억나지는 분. 패치돼서 폭탄 안 준다고? 뭔 스펠렁크 패치도 돼? 와씨! 상전씨가 옆에 또 있었네. 양각이었는데 그걸 또 모르고 뒤집 뻔했잖아. 침착하세요. 아저씨 머리통에 붙었죠? 네. 대머리에 머리 탁 맞으세요. 오른쪽 놈도 머리통 뭐야?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프가 세 개. 잠깐만. 자 오른쪽 상점 확인해봐야 되는데. 오프 씨. 아 먹을 게 없어. 사건 두 개 저거 거미줄. 아이씨 쓸데기 없는 거. 쓰라는 거야 이거 진짜. 녹장 대신 녹장 대신 쓰긴 좀 어려워. 아저씨 3점이니까 다 바치자고. 그럴까? 잠깐만 이제 지금 귀신 나올 때 됐거든. 귀신 나오는 거 감안해서 샷건 여기다 하나 갖다 붙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밧줄이 더 안 필요하면 갈만한데 밧줄이 더 필요하면 못 가요. 두 개라서 지금 녹장이 없어가지고 가보고 일단. 오케이 그냥 갈 수 있겠다. 까지 조심하고 영태야. 아저씨 시체 3점. 오른쪽에서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로프 하나 써야겠다. 아, 탁, 호이, 호, 조심, 호이, 호, 헛, 허, 호이, 호이, 3점 받치려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로프 하나 날렸구만. 이상하다, 왼쪽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왼쪽이 더 가까웠는데. 녹장이 없어서 지금 되게 불안한데요 지금. 이놈 폭탄 써. 일단 블랙마켓 확인 해야 돼요. 재단이다. 아 진짜 어딨어 이놈. 한 번만 더. 이놈 어딨어? 여기 있고. 폭탄은 많으니까 폭탄으로 갈까? 경찰이 있거든요. 아래 로프 한번 노려보자고. 아 폭서 그냥 붙여. 미친 글러브. 아씨 폴스는 안 나가네. 왜 금물 그 아 자 오케이 침착하시고. 어디야 왜. 미친 저리 안가. 아 저 스톱맨 저거. 어이 있어봐. 오프 나왔다. 나이스. 아씨 어디까지 온 거야. 오케이. 어 그래도 황금 로프 좋았고. 가자. 아 너무 시간 걸렸는데 지금 이제
적절히 해 임마. 너무 아끼려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자 일단 폭탄 많이 줘라. 패치됐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아직도 안 줘? 이렇게 많이 맞췄는데? 얼마나 맞춰야 되는 거야? 일로 와 너. 이놈 2점인가? 아 피 많이 줬네? 아 피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가자. 여긴 없는 것 같다. 뭐야? 미친 죽은 거 아니었어? 아 피! 짜! 아 피가 많다! 미친 거기에 따지! 내가 죽은 놈들은 다! 야 아저씨 저기서 어떻게 살아나서 왔어? 저기서 죽었네? 뭐야 이 아 저기 쏙 들어가냐? 아 진짜 폭탄 안 줘요? 피가 12개 줬네? 원래 피통하고 폭탄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받칠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패치도 돼 무슨 게임이 나온 지가 얼만데 진짜 폭탄 안 줘요? 12체력에 40폭탄 형을 보면 언제나 느껴 어쩜 이렇게 아니랄까 하고. 진짜 안 나와? 와 패치했다고? 미친. 그럼 먹지 마. 그냥 흑별템만 먹어. 박지민 같아요. 오! 확실합니까? 제가 대신 맞았다. 다행이야. 얘도 피가 나랑 똑같이 4칸 있어서. 지금 2 됐어요. 이거 죽으시겠는데? 이거 박지가 대신 죽었네? 제트팩을 보유하면 폭탄이 나오기남. 아 그래서 부스터 먹어서 그때 폭탄이 많이 나온 거구나? 씨 다 부스터하는 빨이네 이거. 제트팩이 있어야지. 그래 내가 분명히 그때 흑별템 먹고 또 받쳤더니 막 폭탄 되게 많이 줬거든요. 완전 적폐템이었네. 완전 이지 모드네 사실. 진짜 여 밑에 고갱이 있어요? 몽몽아 들어가기 전에 재단 좀 확인해보자. 그러면 1-A는 재단 안 나오나요? 그러고 1-A에 재단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오! 야 이거 전설의 시작인데 이거 원래대로 하면 지금 삼신기가 다 모여있잖아 지금. 나침반에 지금 폭탄에 지금 죽이면 샷건까지. 얘는 삼신기 아니야. 얘는 사신기 정도. 아 원래대로라면 전설의 시작인데 이거 뭐야 하자고? 야 부스터 빼고 녹상하고 나침반. 오씨 죽일 뻔했네. 죽일 필요가 없어. 우리 부스터 안 먹을 거니까. 와 파란색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있어 보인다. 너무 탐스럽다 저거 두 개. 와 너무 가지고 싶다 진짜. 너무 멋있어 보여. 저런 거 있으면 이거 로프가 딴 거 다 필요도 없는데 이것이. 벌써 지옥을 한 몇 번 깼겠다. 스위치는 뭐냐고? 저거는 텔레포트 하는 건데요. 고수는 저걸로 타임 스피드런 한대요. 풍뎅이 나온다. 풍뎅이 하나씩 5,000원씩이거든요? 이거 풍뎅이 많이 먹으면 솔직히 한 7만원 정도? 한 5만원 이상만 모으면 아저씨 안 털고 다녀도 돼. 착하게 그냥 돈 주고 다 사도 되거든요? 안 보여 씨. 다 돈이야. 만세. 회원님의 10개월 기념일을 아저씨와 함께 알리세요. 감사합니다. 고스티즈님 10개월 구독 고마워요. 어두워서 지네도 안 나오는 거 봐. 자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표시되고 있죠. 지금 이거 불만 켜도 돈 줘. 불만 켜도. 나 그럼 아저씨 안 털었잖아 그치? 아저씨가 나 공격 안 해 아직. 이 꺼지라고. 안돼 내 볼. 지난번 스펠렁키 플레이를 봤을 때 형님은 3시간이 지나면 뮤지컬이 급격히 하락하시던데. 갈까 그냥. 아 간식 타임 한번 가지시는 게. 간식 타임을 한다는 건 장기전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가자 그냥 죽지 말고.
뭐 밥 먹고 해 무슨 씨. 하루 왼종일 나고 씨. 어이 아저씨 이거 계속 좋은 거 파는데? 이번엔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털자. 자, 이번엔 털어야겠다. 점착까지 있네. 검이 안 나오면 점착 없는데. 점착도 먹어야 돼서. 조심 이렇게 딱 놔두고 폭탄을 여기 끝에다 놔두신 다음에. 설마 단기전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건 좀 놀라운데. 샷건 어디 갔어? 떨어졌네. 이제부터 아저씨들이 우리를 쫓아온다. 뭐야? 저 있잖아. 오늘이 냉면 200그릇 사나가는 날 맞지? 녹장 있죠? 아 소리 났어. 어디서 침착해 영태야. 자 곡괭이로 승부한다. 어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 저거 보세요 저거. 여기 열쇠가 있었어. 잠을 써 있어 적폐 녀석들. 그냥 갈 뻔했어. 쟤네 뭐 죽고 난리 났어. 이 게임 그래도 공평한 게임이야. 쟤네도 죽거든. 곡괭이에 곡괭이 버려버려. 가자 일단 길 뚫어. 일단 이게 새 곡괭이 아니지 흰 곡괭이지. 일단 길 뚫어. 어? 아이씨 왜 거기 있냐. 샷건? 오 샷건 너무 또 욕심부리는데 영태야. 너 임마? 너 또 잘못될라고? 돈 왜 먹어? 돈 뭐하러 먹어? 영태야 바보니? 그냥 가져가서 샷건으로 갖고 오면 되잖아. 이제 곡괭이로 먹고야? 아니지 여기 붙어도 되겠네. 녹장 있잖아 너. 재단은 없고? 재단은 없나보고. 구할 필요가 있을까? 용태야 샷건을 가져가야 돼. 어차피 헌거랑 새거랑 필요가 없잖아. 가자. 구할 필요도 없어 사실. 여섯 목숨이라. 시간만 낭비했네. 어차피 3스테이지에서 다시 해야 돼서. 블랙 마켓이나 찾읍시다. 이제부터 아저씨가 날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 끝에 머리까지 확인하고 폭탄 적절히 있지만 그래도 아껴 쓰고. 호씨 여섯 목숨에 살았네. 찔렸는데. 구해야 되겠는데? 놀랬다고 나도. 뭐야? 왜? 왜 단거? 아 아닌데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샷건 내꺼 숨어 돌 날라온다. 내 샷건 내놔. 방금 밑으로 떨어진 게 샷건 아니지? 아 가시 꺼져 이씨. 자 왼쪽이 끝인데 샷건이 잠깐만. 샷건 밑으로 떨어졌는데 분명히. 어디로 떨어진 거지? 저기다. 잊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을 지체했어. 유럽 나와. 여긴 없는 것 같아. 흡혈템도 없어. 어 아저씨 죽어있네? 나이스. 뭐야 그럼 구해 갖고 올까? 아니야 그냥 가자. 아 한 목숨밖에 없어. 구하는데 저 위에 구석탱이 붙어있어가지고. 아! 저기있다 이 밑에 있거든요? 바로 밑에? 봤어. 구해서 가면 될것 같아. 없네? 어! 낙사도. 잠깐만요 그 아저씨 있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죽이자. 아저씨 죽이고 템 먹고 그 다음에
애 구해서 가야 돼. 한 목숨밖에 없어서. 저저저이. 아저씨 머리통. 아유 아닌데 거기. 무기 상점이라고? 아 그래? 총으로 되는데 총 무기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안 들어도 돼? 그럼 가자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난 몰랐지. 그냥 가자. 아 근데 구해서 가야 되네. 한 목숨 없어가지고. 아, 아, 아씨 떨어지네.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쫄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씨. 내다버린 300시간. 엄마. 아유. 아유 머리통. 내 머리에. 야! 죽어라! 죽어라 아저씨. 죽어. 어디 갔어 아저씨? 아저씨 내려갔나 본데. 야 빠르게 그냥 빠르게 앙크 작업해 그냥. 오씨 뭐. 어, 내게 저렇게 될 거야. 씨 내가 저렇게 될 거라고. 시간차 폭탄. 당. 아 당. 일단 오른쪽으로 다 뒤졌어. 어이씨 70% 다시. 아 이거 템을 안 팔아. 부스터야 또 부스터. 가지고 싶다. 녹장은 필요 없어. 녹장 있고 로프는 아무도 가시 신발 있네. 탐나긴 하지만 그렇게 탐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은 정도. 글로브까지 있네. 글로브는 좋은데 일단 안 까먹어. 귀신 나올 때 됐어. 스프링 옆에 가시 하나 더 있어. 일단 출구 만들어 놓고. 아 둘 다 스프링이냐? 아 그러네. 가신 줄 알았네. 그럼 버려. 글로브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되고. 부스터 안 먹기로 했잖아. 오버스터잖아. 글로브 먹고 갈까요? 한 지금 3개 정도만 쓰면 먹을 수 있긴 한데. 폭탄 3개 글로브 노노지? 아! 오케이 뭐야? 아씨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씨 뭐야? 맞았다고? 그걸? 아요 다시 갈게요. 아씨 총을 쏘는 타이밍에 내려갔어. 아, 총 맞았어 총. 좋은 시대 좋은 시간 다 갔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뭔가 피지컬이 다 떨어졌어. 그래도 평소보다 컨디션 좋죠 지금? 뗄 수 있어. 물론 월매까지 한 번도 못 갔지만 오늘 그래도 최대 3스테이지까지 갔냐? 4스테이지? 거기 38번 자리 손님분 선불 26분 남으셨습니다. 당신이 비즈펄 말이에요. 아 이거야 맞냐 그걸? 어떻게 쏘면서 올 수가 있지? 재단은 아니고 저거 5,000원짜리고 점착이 먹고 상점. 오 폭탄. 초반에는 템들이 쌓여. 재단도 있어요. 이거 좋아요. 오 가침반으로 전설의 시작으로 시작한다잉. 돈이 많이 없는데 근데 오랜만에 진영이랑 좀 최대한 주소 하고 들어왔는데 스펠렁키 편왕이라고. 엉 너무 좋다. 만화 JH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 오케이. 어, 싸네. 점착이 있으니까. 어 나쁘지 않아. 돈 주고 샀어. 정정당당히
재단도 한번 바치고 좋습니다. 느낌 이거 좋아요 죽는다. 이번엔 그냥 돈을 많이 좋은데요. 모아볼까 이 스테이지에서도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5만원만 모으면 솔직히 부스터 살거 없으면 앙크 돈 주고 사고 죽는다. 그러면 계속 안전하게 할수 있긴 한데 아저씨를 털기 시작하면 결국엔 끝까지 나를 고생시킨단 말이야. 그 아저씨가 지옥에까지 쫓아와요. 지옥 문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가. 샷건이요? 샷건이 좀 아쉽긴 하지만 샷건 한 번 두 번 버려야 돼. 어차피 물론 잘하면 한 번만 버려도 되긴 하지만 3스테이지에서 한 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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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너 들어갔냐? 어이, 다행이다. 좋은 기회를 여러 번 타버려서 장기전이 될 것이다. 영태야, 대충 하지 말라니까. 사실 스펠렁키를 좋아하는 풍뎅이들이라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이전판이 형님의 마지막 최고 컨디션 게임. 벌써 흡혈 땜. 벌써 흡혈 땜. 주소 피방을 주소. 됐어, 됐어. 주소, 주소. 됐어. 돈. 이 상점 어차피 좋은 거 안 팔았고. 녹장? 녹장 점, 점착은 먹었으니까. 여기 가끔 얘 있어. 얘 말고 가끔 돈 있을 때도 있는데. 아, 꺼져, 이씨. 주석지! 아, 그렇지. 피방울. 이득. 좋았다. 열쇠, 잠수세, 녹장. 이렇게만 줘라. 너무 이득 보려고 그러지 마. 응? 적당히 봐야 돼. 아! 아! 참나. 북한 날라갔네. 아, 주지 마. 위험해. 스파이킥이 있어? 없죠. 스파이킥. 없으면 그냥 가. 오케이, 바로 붙어있네. 잘됐어요. 나이스. 속을 줄 알고?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끝까지 날 죽이려고. 이득 볼게 없네 여기는. 좋다, 이판 좋다. 아, 근데 점착이. 오, 샷건도 있어요. 여기 샷건 ASH 밑에 상부대 강제 시청제를 운영합니다. 자, 아저씨 안 털고 글자 A부터 H까지가 두 번초, I부터 O까지가 상점. 아저씨 안 타고 샷건 먹었고. 아, 쟤 구할까? 재단 있나? 폭탄 한 방에 피 한 칸 이상이고 재단 있으면 바치기까지. 그리고 집에 피 두 칸 이상이고. 일단 샷건 있으니까 일단 보류. 아, 구해서 구해든지 지금 결정해야 돼. 하나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까운 피 같으냐고. 아유, 아까워라. 잠깐만요, 한 대 더 때릴게요. 야, 주소, 주소. 그 다음에 한 대 더 때려서 빠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받친 그냥 집에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샷건을 주소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일어나봐. 야, 주소. 아이씨, 한 칸도 못 받았네. 처음에 놓쳐가지고 쓸모없어. 야, 샷건 어디다 뒀지나? 아, 밑으로 가지. 물 속에서? 여깄네. 강시요. 강시킥. 가시 조심. 가시는 언제나 조심. 넥한다라. 이놈 뭐였더라? 왕 뭐 줬어? 어쩌죠? 왕 뭐 줬지? 방패? 아, 그거 필요 없어. 쓰레기야. 아, 아, 무서워. 아이짜. 출구는 이쪽. 나 아저씨 안 털었지. 나 아저씨 안 싸웠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없나 보네. 자, 확인. 먹을 거 더 있나 확인. 침착하게. 그러니까 우리 녹장이 없다. 녹장 먹어야 된다. 돈 최대한 모아야 되는데. 아저씨
안 되겠다. 아직 털어야겠다. 돈 안 돼. 돈 모으려면 1스테이지부터 열심히 모았어야 됐어. 또 재단이? 어, 여기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네. 찾았고. 재단 있어요. 일단 달팽이 꺼지시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좀 주워 버려야겠는데. 일로 와 봐. 핏방울 또 주술 겸. 재단 필요 없다고? 어, 뭐야? 어, 쉣. 뭐예요? 아, 살아났구나. 오래 걸려서. 그래 그래 맞아, 그거 안준다 그랬잖아. 이제 폭탄 안준다 했지. 조바짜 그거 준다 그랬잖아. 그 뭐야, 뭐죠? 목숨, 목숨 필요한데. 상자 먹고 갈까? 내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상자 먹으러 왔는데. 오씨 대박. 에이, 쓸모없는 녀석 같은 애고. 아니 또 있네 상자가. 와 이거 다 받치면 대박인데 이거. 야 무리하지 마 영태야. 누구나 받치자. 2점. 좋다이. 폭탄 3개 점착이는 있고 나침반도 있고 폭탄 3개만 사면 되는 것인데요. 앙크랑. 근데 앙크 살 돈이 없네. 녹장 있다. 일단 녹장 사. 녹장 사고 뽀뽀 받자. 이거 죽이자. 뽀뽀 한번. 여기서 쏘면 아저씨가 진짜 빨리 총 쏘거든요. 뒤에 있는 아저씨가. 내가 이길까? 나 저번에 쐈는데 내가 졌어. 서브에 그것도 아니고. 아저씨가 먼저 쐈던 것 같은데. 내가 지지? 아 하지마 하지마. 그냥 폭탄으로 하자. 총 누르자마자 쏜다니까. 여기다 쏘면 될까? 아이씨. 그래 1층으로 다 내려보내. 안되겠다. 자신 없다. 빨리 해 그냥. 다 내려가세요 1층으로. 시간 와. 갔냐? 1층으로 오른쪽으로 간 거야? 뭐뭐마! 다른 애들 어디 갔어? 죽었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아! 개나 터프하다고? 아 니가 해봐! 엄마 빡센데 머리통. 아 저리 가. 뭐야 저 왜 위에 있어. 다 뒤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얘 가시 없애 이거. 훗날 큰 위험이 될 것이오. 죽었냐 나. 아 미친 아저씨가. 아 지금이죠? 밑에 폭탄에 스파이크 신바 하나 있는데 귀신 어디로 나오니? 귀신 어디로 나왔니? 왼쪽으로 나왔어. 하나 둘 셋. 저 세대도 안 된다고? 빨리 빨리 빨리. 그냥 가. 어 그냥 가. 아 스파이크 신발 먹고 싶은데.
됐어요. 시작하게요. 오 쉣. 난 흑별템이 있다. 내 목숨 이상으로 만들자. 죽어. 가시 한번 찔러도 살게. 아하! 어이 깜짝이야 씨. 아씨 어만 놈이 죽었네. 놀랬잖아 임마. 여기 뽑을게요. 괜히 또 가시 찔리네. 오마야 출구 바로 있다. 멍멍아 멍멍이 너 저기까지 나 보낼 자신이 없다. 일로 와봐. 너 채찍 세대 가자. 주워 주워. 아저씨 오면 어떡하지? 아! 도망! 좋았어요.